올해부터 학원이나 교습소, 개인과외 사업자의 폐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. 국세청과 교육부의 협업으로 올해 1월부터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다른 기관에 전자문서로 이송해 폐업 신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, 개인과외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할 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